요보르기 드럼성이라고 새로운 때가 생겼는데요. 제가 좀 드럼청한 사람이에요. 드럼청하라는 말을 제주어로 뜬금없다는 말, 복잡스럽다는 말, 요보르기는 어느 날, 그러면 요보르기 드럼청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밴드 이름이랍니다. 왜냐면 저는 본 캐릭터가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막 그리고 화가 행세를 하고요. 춤을 추고 싶으면 갑자기 막 춤을 춰서 춤꾼 행세를 하고요. 또 무거운 첼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늙고 지쳐서 가벼운 악기를 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하나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제주에 대한 노래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드럼 브라더스에서는 드럼이 노래하고 제가 피처링하지만 요보르기 드럼송에서는 제가 보컬입니다. 그래서 피처링은 부분이 해주실 겁니다. 딸 박수!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같이 땅을 하는 겁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땅을! 제가 제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주는 어떤 도시인지 제가 가사로 전달하면 아 당연해 하면 당근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뜬금없이 드럼청하게 당근만 하라고 하니까 21코스까지 부르다 보면 오늘 공연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서 이 동네 16코스를 불러보겠습니다. 가수 참 어렵군요. 제가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땅근
씨가 끼고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산이라는 친구가 오늘 생일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오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승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참고 살다 보면 다 지나가는 게 또 인생입니다. 그 인생, 인생을 한번 노래해봤습니다. 모범지기 사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울당보단
사라져라 무당보는 사라져라 우는 삶도 웃는 삶도 고마운 인생이죠 우땅 바보요? 네, 우땅 바보. 우땅 바보? 네, 우땅 바보. 우땅 바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시는 동영하는 밴드죠. 대한민국에 계시는